자, KTM 매직앤스가 늘 하던 대로라고 할까요? 일단 늘 하던 대로 배병호 선수를 승리를 거뒀고, 늘 하던 대로 이 SK텔레콤 팀원을 상대로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택 씨, 그리고, LJ 씨 아주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는 저는 이제, 김가연 씨가 굉장히 많다는데요. 네, 그 말씀을 안 하시나요? 좀 돌려주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네. 사네요 분위기가. 네. KTM 매직앤스 분위기만큼요. 네. 그렇죠. 그렇죠. KTM 매직앤스를 또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건데 네. 1경기 배병호 선수가 아주 확실히 신경력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으니까요. 이거 NX 연예인 게임단하고는 KTM 매직앤스와 자매 결연이 맺어졌어요. 그렇죠. KTM 매직앤스 응원하고 오신 거거든요. 네. 자, 전상욱 선수가 위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그럼 되죠. 고인규 선수거든요. 네. 자, 고인규 선수입니다. 고인규 선수 나와보실래요, 한번? 자, 찌르고! 네, 예, 고인규 선수 요즘 완전히 스타일 바뀌었죠? 변신했죠? 네. 아재 다능한 모습 요즘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프로리그 개인전에서는 3승 2패. 고인규 선수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감안해봤을 때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8안전만큼은 건재해요. 네, 3전 전승 그리고 2008 공식전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통틀어 생각을 해봤을 때는 5승 2패 8안전 5전 전승 안 집니다. 닥치는 대로 8안 다 나와 내가 다 이겨줄게.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1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 확실히 제 몫을 해줘야 하는 상태예요. 자, 이 프로리그에서 개인전 출전인데 네, 김영기 선수 프로리그 개인전 출전이고 이 선수 2007 공식전도 2전밖에 없을 뿐더러 공식전 포함한 테란전 전전까지 다 포함해도 2승 6패로 승률이 25%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고인규 선수가 만나는 상대만 다 이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김영기 선수는 아직까지 검증받지 못한 KTF의 신인 중에 신이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오늘 이런 통신사 더비에서 대박 상황을 칠 수 있을지 그렇지요. 그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그 순수하게 데이터, 통계 자료만 놓고 보자고요. 그렇다면 고인규 선수가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 자료들이 왜냐면 민창기, 이영호, 김성기, 신희승, 영보수, 박수 선수를 내일 꺾고 있던 고인규 선수 예. 첫 출전인 김영기 선수 이러면 사실 뭐 그렇죠. 예, 연승 기록이 아주 화려하거든요. 네. 민창기, 이영호, 김성기, 신희승, 연보성, 박지수 예. 네, 이거를 여러 번 언급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화려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테란에 한 가닥 하는 선수들은 고인규 선수가 요즘 다 무릎 꿇게 만들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에. 과연 또 김영진 선수가 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 이변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자, 최근 10경기를 돌이켜봤습니다. 그 순간에 준비를 모두 끝났네. 두 번째 세트 고인규 선수와 김영진 선수의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예, 자신의 컬러의 변화를 주고 있는 고인규 선수와 그리고 자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목에서 이렇게 강력한 고인규 선수를 딱 부러뜨린다면은 김영진 선수 한마디로 뜨는 겁니다. 자, 두 선수 고인규 선수 김영진 선수는 폭풍의 언덕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트 경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흰색은 김영진 선수입니다. 프로리그 개인전 첫 데뷔하고 있는 김영진 선수. 게이트 매직에스. 자, 그리고 고인규 선수는 빨간색을 띄고 있습니다. 5시 지역을 가져갔고요. 일단 오늘 엔트리 구성을 진짜 딱 놓고 봤을 때는 SK텔레콤 팀원 진짜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3대0, 3대1 이 정도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았는데 어쨌든 3대0 완승을 좀 힘들어서 이미 물 건너갔고 네. 3대1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1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그리고 세 번째, 예. 네 번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워낙에 쟁쟁해서
반대로 KTF 매직엔스가 1경기를 내줬으면은 저는 아마 KTF 매직엔스의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SK텔레콤 팀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에서 고인규 선수가 완전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선수에게 무너진다. 그러면 빨간불 숫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SK텔레콤 T1. 예. 거기에 4세트에 이영호 선수. 물론 SK텔레콤 T1의 도재혁 선수 분위기 정말 그렇죠. 좋지만, KTF의 이영호, 테란 이영호 선수는 정말 지지하는 것 같은 코스를 요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불안해지는 것은 SK텔레콤 T1이 아닐까 싶어요. 자, 고인규 선수가 오늘은 뭐 징검다리 벙커 이런 거 안 하고 조용히 예. 더 궁금해요. 찌르고가 아닌데요 예. 오늘은 그냥 꼭 뭐 물량이에요 예. 그냥 이거는 배럴과 캐스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예. 그렇죠. 네, 노래스 더블 커맨드 네. 네. 수싸움에서 이겼는데요. 네, 이겼습니다. 네. 궁금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예전의 고인규라면 김영진 그렇죠. 선수가 네, 김영진 선수가 뭔가 도박적인 수를 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 그렇죠. 그렇죠. 네, 선배력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팩토리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요즘 고인규 선수 하면 뭘 할지 모르는 선수로 탈바꿈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영진 선수는 상대적으로 아 고인규 선수 공격적인 모습을 취할 수도 있어. 난 비교적 안전하게 가야지. 라는 식의 생각이 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불을 축적하고 있는 고인규 선수입니다. 이게 진짜 이 전 경기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게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에요. 매 경기 이제 한두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긴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큰 네. 부담입니다. 깨수조라는 거 봐서 뭐 김영진 선수도 커맨드를 가져가겠다는 네. 생각인데 아 이거 그래도 뭐야? 네, 첫 서치에 일단 상대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 일단 상대방의 앞마당 확장을 보면 아 그래도 내가 빌드에서 좀 뒤처지고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왠지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 네. 좀 다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급하게 그렇죠. 가려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선수를 일단 여유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네 뭐 이 정도 플레이야 비교적 태태전의 정석 중 하나니까 그냥 가야지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좀 여유있게 해야 돼요. 자 지금 머린 둘이 내려오는데 네. 압박을 한번 협박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인데요. 김영진 선수 벌처까지 찍혔어요. 왔어요. 자, 예, 이것까지는 충분히 선수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플레이죠. 그렇죠. 네, 자주 보여주는 플레이고요. 네, 고인규 선수는 상대방의 벌처가 나오기 때문에 벙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벙커 타이밍을 좀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마린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네, 고인규 선수는 일단 안전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예. 중요해요. 벙커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벙커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 김영진 선수 잡니다. 자, 김영진 선수 SBU 머리를 통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에스시비가 지금 벌처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벙커 빨리 지어줘야 돼요. 벙커가 벙커가 반 정도 많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SCV가 좀 벙커가 지어졌어요. 벙커 못 들어가요. SCV 소수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선방이었고 이제 멀티 따라 그렇죠. 김영현 선수 딱 적당하게 플레이 잘하네요. 네, 네. 머리 찌르면서 벌처까지 한 대 정도 찍어서 한번 타이밍 노려보고 네. 그 난입할 수 있나 쓱 한번 간보고 그 다음 바로 앞마당 따라가는 선택 네. 거기까지 네. 네. 일단 팩토리 네. 노벨스 더블 커맨드 성공한 고인규 선수가 상황은 좋습니다. 네. 네, 벌처가 뭐 벙커를 무시하고 들어간다 한들 지금 고인규 선수의 베럭스의 입구 쪽에 심시티가 되어 있는데 저런 식으로 베럭스가 있으면 벌처가 못 들어가거든요. 자 베럭스가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고인규 선수가 아주 꼼꼼한 플레이 끌어들이고 있고 있어요. 아, 포객하다가 예. 음식당했어요. 네. 오, 탱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펌핑은 안 되고 있는데요. 예,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생각인데 이게 또 와서 벙커 두들기겠다는 거거든요. 툭툭 치면서 압박 한번 넣겠다 이런 생각인 건데 네. 네, 그런 플레이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고인규 선수도 탱크가 나오기 때문에 본진에서 뭔가 다른 작업하다가 몇 대 얻어맞고 시작하면 괜히 손해예요. 네. 네, 김영진 선수가 지금 상대방이 자신의 진영을 정찰하지 못했다는 것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인규 선수는 상대방이 진영을 정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즈 탱크를 하나 누르면서 동시에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김영진 선수는 그냥 원 탱크 누르면서 지속적으로 탱크만 눌러주면서 시즈 모드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자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예. 그냥 압박만 주겠다는 김영진 선수의 생각. 일단 그리고 저 지금 뭔가 리서치가 되고 있는데 저게 꼭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라는 보장이 없죠. 사실 없어요. 예. 이게 왜냐면 예, 적당히 이런 식으로 탱크만 찍어내면서 탱크 한 세대까지는 그냥 찍어내면서 예. 사실은
그 머신샵에서는 벌초 관련 리서치를 하는 예.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자, 뭔가 잠시 확인되겠죠. 예, 지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거든요. 예, 벌초가 추가되는 지금 모습을 보니까 마인 네.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인 업그레이드 되면은 달려들겠다는 건가요? 자, 지금 와 순간적으로 유닛을 쫙 갈랐거든요. 예, 예. 퍼뜨렸어요. 아, 그런데 리페어 보이기 리페어 다른 속도가 아 진짜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 예. 이게 아 지금 김영수 선수가 아까 순간적으로 보여준 그 유닛 쫙 빠지는 가르면서 얘 딱 그 탱크부터 잡아먹고 빠져야지 나는 탱크 한 대만 있고 이런 플레이 진짜 아주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보이기 선수도 그걸 딱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SCV가 다수 달라붙어서 탱크 한 대만 잃는데 그쳤어요. 자, 나오는 아, 길목이죠. 너무 좋은 플레이였어. 나오는 길목 잡습니다. 먼저 김영재 선수가 서플라이드 볼트 느끼고 있는 김영재 선수. 네. 자, 예. 예, 고인규 선수가 약간 좀 더 진출해가지고 자리를 잡는 게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턴입니다. 아! 자신은 탱크를 잃지 아! 하나 잃었어요. 자신 탱크 하나 잃고 상대 탱크 두 대를 잡아먹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인 관련, 그 벌초 관련 리서치가 아니라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까지 들어왔었던 공격이었는데 네. 오히려 돌아갔다라는 것은 고인규가 성큼 앞서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먼저 먹었고 예. 찌르는 건 다 먹었고 예. 진짜 김영수 선수가 멋진 플레이 군데군데 나오면서 샥샥샥 계속 찌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고인규는 다다닥 다 막아냈고 오히려 역습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마인업 됐습니다. 마인업. 김영진 선수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지금. 지금 상황을 보면 양 선수가 비슷하거나 똑같아 보이지만 노베라스 더블로 시작한 쪽은 고인규 선수입니다. 네. 가운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런 식으로 비교적 값비싼 벌처를 활용한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팩토리 숫자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똑같군요. 4팩인데 그런데 차이가 나고 있죠. 무슨 차이냐? 고인규 선수는 벌처 관련 리서치 다 끝났고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끝났어요. 김영진 선수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벌처와 탱크 관련 그 어떤 스킬이 다 개발된 게 아니라 스피드업도 아직 안 됐어요. 예, 네, 예, 돌아갑니다. 예, 돌아갑니다. 그리고 병력 규모도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고요. 다른 길 있어요. 새끼 있어요. 새끼 있어요. 3시 쪽에 머물러 있는 벌처들. 예, 벌처가 한번 지금 과감하게 찔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인규 선수는 팩토리가 두 개 정도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벌처가 비교적 싼 그렇죠. 예, 노베락 더블이거든요. 귀신이네요. 딱. 예,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리까지만 시리즈 탱크에 자리를 잡아놓고 폭풍의 언덕이 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벌처의 활용 움직임. 예. 그리고 김영진 선수는 벌처 싸움에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으로 체제 변화를 했는데 이건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상 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거든요. 상대방의 벌처 게릴라를 탱크, 골리앗, 벌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조합시켜서 효율적으로 막고 네. 이제 센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벌처 싸움에서는 진짜 벌처 게릴라 싸움에서 고인규 선수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죠. 벌처 되게 예. 많거든요. 예. 김영진 선수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벌처가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또 맞거든요. 아니 왜 고인규 선수가 빼나요? 아, 순간적으로 병력 파악이 안 돼서. 예. 자, 그래, 다시 한번 찔러보시죠. 네. 다시 보니까. 아니, 이거 내가 더 많았네. 뭐야, 이거? 두부류였거든, 두부류. 뭐야, 이거? 나는. 고인규 선수가 지금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네.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고인규 선수가. 병력을 찍어냈네요. 계속 찍어냈네요. 한번 센터에서 양선수 풀어갑니다. 센터에서 수도권을 잡기 위해서 네, 잡기 위해서 그러면 고인규 선수가 다시 확장 하나 더하면서 천천히 가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병력 한번 계속 찍어냈다는 것을 센터를 확실하게 잡고 승기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제우스 시야 막히면서 시즈 못합니다. 고인규 선수 탱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 잡고 보여주고 벌써 돌아가도 되는 겁니다. 당분간은 상대방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벌처가 아직까지는 안전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네. 대력수로 상대방의 벌처 빠지거나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죠. 네. 그런데 고인규 선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이었냐? 그러니까 병력을 계속 찍어내면서 최대한 찍어내면서 한번 센터를 센터 중간 위치까지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이 선수. 네, 그게 아직까지 이게 예. 예. 벌처 싸움 지면 열두 시점 차로 하고 있는 멀티. 예. 현재 당합니다. 벌처 더 되게 많아요. 예. 자, 물러서고 있는 김영진 선수의 예. 벌처. 당연한 결과예요. 초반부터 벌처를 낭비하지 않은 쪽은 고인규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예. 아, 이 싸움도 안 됩니다. 김영진 선수 안 돼요. 숫자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안 돼요. 예. 그렇다고 지금. 예.
네. 그리고 자선지 12시 SP 잡혔고요. 네. 자, 예, 예. 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죠? 예. 언덕 위쪽, 그러니까 가운데 위쪽까지 진출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유니세프에 찍어놨었던 확장을 더하는 것보다는 유닛을 찍어냈었던 고인규 선수가 예. 경력상의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은 확장을 늦추면서까지 병력 찍어낸 보람이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타이밍에 고인규 선수가 벌처 다수를 동원해 상대방의 벌처를 한번 잡아먹고 12시 전까지 슬쩍 진군했습니다. 이 결과. 이게 고인규 선수가 의도했었던 결과. 그 결과는 예. 6시. 결과적으로 예. 고인규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경력도 우회합니다. 예. 6시 쪽으로, 아니, 9시 쪽으로 거쳐서 예. 많이 회사됐거든요. 그리고 고인규 선수의 멀티가 결국 더 빠르게 됐거든요. 원래 그렇죠. 센터가 지어지던 타이밍은 김영진 선수가 더 빨랐는데 예. 벌처 다수를 이득 한번 보고 압박 넣었으니까 공격권을 고인규 선수가 쥐고 있는 게 12시 쪽. 예. 이병렬 12시 쪽 멀티 타이밍 못 주더라도 고인규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여기는 11시 쪽 스타팅 멀티 가져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건너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이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인규 선수가 지금 상황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걸. 지금 고인규에서 막아서 보십니다. 예, 병력 빼는 것도 여기에 좀 더 좋은 자리 잡으려고 빼는 거예요. 굳이 상대방이 12시 깨스 멀티 아니거든요. 이네랄 멀티 그냥 저버리고 더 좋은 자리 잡아서 추가적인 멀티 예. 못 가져와야겠다는 생각. 언덕에 얼굴 걸쳤어요. 이렇게 예. 걸쳤어요. 예. 거의 다 업그레이드도 1렙 차이 나요. 예, 저격됐습니다. 저게 완전히 언덕과는 좀 다르지만 판정받는 건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언덕과 4년번에 다 들어왔죠. 예. 들어왔죠. 김영진이 이렇게 필수적으로 뚫어야 되는 자, 거고요. 걸쳐 뺍니다. 야, 저게 굉장히 성가시거든요. 네. 살짝 걸친 거. 그래서 거기까지만. 예. 그러면서 예, 이제 고인규 선수는 뭐 기본적으로 테테전은 확장 싸움이니까 예 7시 지역에 확장을 하는 예,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센터에 확장을 해버리거나 지금 센터는 완전히 고인규 선수 거예요. 고인규라고 레이스. 써 있습니다. 네. 레이스 생산하고 있는 고인규 선수. 자, 좀 더 얻어맞고 있는 김영진은 레이스가 있습니다. 무조건 뚫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피해가 커요. 피해가 운동의 과정에 넘어서 홍이런 벽과 벌처까지 해가지고 네. 못 뚫으면은 지는 거죠. 그렇죠. 이건 손해입니다. 이건 구멍에 뻥 뚫린 거예요. 접었습니다. 시드모 대지하고 제이금 앞으로 고인규. 아, 고인규. 이게 네. 사실 원래 고인규 선수의 네. 장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석으로 경기가 흘러가면은 예. 진짜 웬만해서는 안 지는 정확한 판단과 예. 네. 아주 좋은 게임을 보여준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요즘 요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김영기 선수가 처음부터 생각이 많았고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했고 아우 귀찮아. 결국 벌려진 격차에 좁힐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떴어요. 코멘에서 떴고 피난가고 있는 SB들. 자, 두 감독의 표정이 다시 한번 힙의 쌍곡 선정 가리고 예. 있습니다. 7시 앞마당 코멘센터 짓고 있는 것 같죠? 예, 빨개요. 예. 확장, 가스 확장. 고인규 선수가 먼저 가져갈 우선권을 이미 예. 가지고 있어요. 12시도 밀립니다, 이제. 예. 추가했거든요. 탱크 추가했고. 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쪽도 고인규. 경력에서 앞서는 쪽도 고인규. 싸움 이긴 것도 고인규. 고인규, 고인규, 고인규. 예. 그냥 모든 상황은 지금 고인규 선수에게 웃어주는 네. 상황이에요. 네. 센터도 고인규. 예. 이름 써놨어요, 여기는. 예. 예. 고인규 거, 뭐, 인규 거, 이런 예. 거. 인규다, 인규. 예. 예. 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영진 선수 왔다! 자, 거기다 김영진 이름 써오려고, 써넣으려고 지금 과감하게 뚫고 내려온 건데. 상대방의 병력이 안내입니다! 야, 고인규 선수! 아, 고인규! 야, 고인규! 아, 요즘 진짜, 예, 고인규 선수, 공격 굉장히 좋은데요. 예. 예. 예전에 고인규는 너무 정성만 하다가 상대가 정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은 그것에 말리고 못 이기고 이러던 게 고인규였는데 요즘 고인규는 선배럭, 센터배럭, 전진배럭, 예,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리고 투패, SCV, 탱크러쉬 이런 것도 하면서 정국도 예. 잘합니다. 아, 자, 세대 파견? 예, 무섭게 변해버린 고인규예요. 예, 고인규 선수는 원래 중후반이 강하던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선수가 초반에 전략까지 겸비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예전대로 해도 이제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예. 6시 멀티, 미네랄 멀티를 띄우게 한 그런 플레이는 김영진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아요. 플레이였습니다만 결국 상대방의 병력이 모두 다 합류해서 예. 센터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러면 뭐 답이 없죠. 네, 이제는 예. 업그레이드 이력 거의 지역 됐나요?
레이스까지. 자, 그리고 2업, 아, 2업이군요. 네, 아직 안 됐지만. 예. 그래도, 예, 김현수 선수도 벌쳐 비율 섞어가면서 상대방의 탱크만 남은 거 정리해주는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아, 예. 6시, 7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고잉기 선수가 얼마나 좋은 상황이냐면은, 전병력 다 그냥 다닥다닥 긁어모아서, 그냥 쫙 갖다 부으면, 김영주 선수의 병력 손해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고영기 선수 지금 스타포트 늘리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예. 레이스 쌓이는 것도 김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렇죠. 예. 골리아 뽑아야 되니까. 레이스는 마무리예요, 마무리. 예. 예. 조조쇼. 그렇죠. 모든 걸 정리하는. 그러니까 고영기 선수는 정말 SK텔레콤 T1처럼 생각대로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레이스 생각이었네요. 네, 갑니다. 마무리죠. 보는 순간, 예. 보는 순간 김영주 선수에게 남은 것은 하나겠죠. 아, 그래도 벌쳐 우회하는. 아, 진짜 고잉기 선수, 잘하는데, 좋은 플레이인데, 고잉기 선수의 과감한 초반 확장, 네, 이런 것도. 지지! 김영주 선수, 지지 선수, 고잉기 선수, 예, 팽팽하기가 아니에요. 역시나. 아, 고인규 선수 그 데이터라는 게 네. 무시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결과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김현수 선수에 비해서 고인규 선수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민창기, 이영호, 김성기, 신희승, 연보성, 박준수 정말 대단한 테란들을 뽑아왔던 고인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당연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선수는 오늘 고기를 펼친 모습이나 지금까지 좋았던 모습 야, 앞으로의 모습이 더 발전할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선수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들어요. 고인규 전성기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경기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물론 잘하는 선수는 정말 많은데, 고인규 선수처럼 오랜 기간 진짜, 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도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2%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 요즘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패턴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만 계속 보여주고 또 승리를 챙겨준다는 거. 네. 네, 이런 게 진짜 네, 고인규 선수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예. 배병호 선수가 전상욱 선수를 상대로 가져갔던 승리가 고인규 선수의 압도적인 경기에 의해서 20살 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인규 선수, 정말 해맑지 않습니까? 감정이 굉장히 충실한 선수죠. 예.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안 그렇다가, 예, 또 어느 순간 이제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중압감이나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나니까 만세삼창이라고 하고, 예, 진짜, 예, 그랬었거든요. 사창이요. 예, 예. 야, 치렀, 테란트 치렀어. 이야. 좋아요. 예. 아주 좋죠. SK텔레콤 T1, 그 2경기 시작 직전에, 시작하고 난 그 초반부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분명히 진짜 오늘 피싱의 각오를 다지고 나왔는데 1경기 내준 순간 해준 마음대로 안 되긴 하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역시 고인규를 믿었고 고인규는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네. 자, 고인규 선수는 과연 어떠했길래 이렇게 배병호 선수 배병호 선수요 김영진 선수에게 자신의 본진으로 공격 한 번 초반에 네. 그런 거 빼놓고는 전혀 본진 비용을 안 시켜줬는지 돌이켜보도록 하죠. 자, 이 장면부터 볼까요? 예. 자신의 물량을 활용한 그 과감한 공격. 예, 이것이 그 발휘되는 타이밍이 조금 늦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장 좀 늦추면서 병력 많이 찍어냈는데 왜 공격을 안 갈까? 상대가 확장 퍼센트는 더 빠른데. 근데, 예. 왜 안 갈까 싶은 타이밍에 공격을 갔어요. 더 많은 물량을. 예, 상대 벌처 다 잡아먹고. 예, 이 지역까지 또 한번 견제하고 네. 예, 그러니까 김영주 선수는 초반에 벌어졌었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예, 현지협에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죠. 초반부터 출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로렌 더블 커맨더로 출발을 했는데 상대방의 견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냈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김영주 선수의 기세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위쪽에서 데스크랭 시즈탱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왼쪽에 자리를 잡고 고인규 선수의 입구 쪽을 노리는 플레이를 펼쳤었는데 그 시점부터 고인규 선수의 선방이 굉장히 빛났습니다. 탱크 3대로 상대방의 탱크 2대를 탱크 한 개만 잃으면서 잡아내는 플레이나 그 이후에 벌처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벌처 돌아가는 움직임 체크하면서 벌처에 휘둘리지 않는 플레이 거기다가 상대방이 12시 멀티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 같으니까 탱크 4개 추가해가지고 완전히 끌어주는 플레이까지 김영준 선수도 참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죠. 네. 그런 측면이나 어떤 생각하는 측면 예, 참 좋았습니다만 처음 시작부터가 고인규 선수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 것이 예, 이런 예. 차이가 작은 차이였는데 그렇죠. 결국엔 쭉 가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좁힐 수 없는 관계가 좋아지죠. 요즘 선수들은 심리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응원하는 심리전. 경기 전부터 심리전이 들어간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고인규, 요즘 뭘 할지 모르는 선수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적인 모습을 감히 하니까 김영진이라는 상대적으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선수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김영진 선수도 나도 개인전에서 도출된 게 별로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고인규 선수에게 좀 이끌려 간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두 번째 세트 경기도 두 번째 세트 경기는 말하자면 고인규 선수가 승리했죠. 예, 예. 예. 요 장면이 바로 이제 또 언덕 위 판정을 예. 이용해서 예. 판을 잘 읽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11시 쪽 멀티, 스타팅 멀티를 가려면, 멀티를 하려면 이쪽을 건너갔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 곳, 고행교 선수 입장에서는 한 번쯤 내주더라도 네. 언제든 다시 점령할 수 있는 네. 곳. 흔히 너무 많이 남겨먹었죠, 여기서. 예,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 예. 사실, 예. 홍리를 취했습니다. 예,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기가 거의 기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업그레이드 한 단계 앞서 가셨고요. 네. 자, 그런데요. 이 다음 세트 한니발에서 네 번 출전에 네 번 모두 승리를 한 권혜혁 윤정민 조합이고. 네. 또 그 상대는 신바람 나는 조합이고. 그렇죠.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3세트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